한동훈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출마를 해서는 안 된다. 뉴 국힘당을 얘기하면서 한동훈은 나이는 어리고 세대교체 뭐 이런 슬로건을 달고 있습니다만은 한동훈은 안 된다. 왜?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정치의 사법화입니다. 정치가 모조리 소송으로 말려들어 있습니다. 정치가 이 소송이라든가 고발이라든가 재판이라든가 구속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정상적인 정치를 완전히 대체하고 있고, 정치 자체는 완전하게 또 이번에는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민주당이 독재를 하고 뭐 엉망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행사했던 것도 어제 다 통과시키고 난장판이죠. 이렇게 된 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가 정치의 사법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이 당사자입니다. 아까 그 홍준표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한동훈은 옛날에 자기가 당대표를 할때 자기 주변에 보수 진영의 인사 1,000명을 잡아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수 인사 1,000명이나 잡아갔다. 이게 민주당이 한 짓이잖아요. 옛날에 한동훈 윤석열이 민주당의 말하자면 앞잡이 노릇을 할때 문재인의 칼잡이 노릇을 할 때, 그 윤석열과 함께 그 칼잡이 노릇을 한게 한동훈이거든요. 이 사람이 아직까지 국힘당이 아직 있는 겁니다. 선거를 지휘를 하고 패배를 했으면 깨끗하게 물러가서, 옷에 묻은 피라도 좀 씻고 나와야 될 텐데, 그 옷을 그대로 입고 나와서 지금 국힘당 대표가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사법화의 당사자다. 둘째, 스스로가 많은 범죄 혐의를 갖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조국 땅에서 특검, 한동훈 특검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 출신 검사라는 아이덴티티 외에는 정치인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없습니다. 강남 출신 검사다. 잘 나갔군. 강남 출신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것도 가장 강남스러운 그런 직업과 그런 집에 살죠. 더군다나 핸드폰 비밀번호를 공개 거부하는 등이 수사방해잖아요. 정치인으로서의 무슨 공적 책무감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최근 수년 동안 해왔던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혀 반성도 없는 사람입니다. 22대 총선 패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뭐 일부러 뭐 굉장히 서로 요즘은 반목하고 서로 다른 것처럼 조선을 보이는 데서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만은 그자가 그자죠. 뭐 다를 게 뭐가 있나요? 지금 무슨 뭐 뭔가 서로 다른 분위기인 것처럼 바람을 잡고 있을 뿐이지. 초록은 동생이잖아요. 둘다 정치검사 출신이고, 둘다 형동생하는 관계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 정치가가 되는 여당의 국힘당의 대표가 된다고 나오는 거는 참이 사람들 다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다 부끄러운 사람들. 영혼이 없다. 영혼이 떠난 정당이다. 당내 민주주의가 없고. 지시와 명령에 젖어 있고, 자유민주주의자도 시장경제 이념을 가진 자도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오로지 독재정당의 오래된 이상한 전통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상명하복 뭐 이런 거. 뭐 권력자가 있으면 또 쫙 거기 줄을 서고 그런 거. 시키는 대로 뭔가 하는 거. 누군가의 지시가 있어야 움직이고. 더군다나 부패한 정치, 돈의 정치를 하는 정당이 국힘당이다. 왜 이 당이 그대로 온전해 있느냐? 민주당 때문이죠. 안 없어집니다. 국힘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민주당 때문이에요. 민주당에 대한 적개심, 부동의, 동의할 수 없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이 존재하죠. 또 민주당도 국힘당이 있으니까 동의할 수 없죠. 그래서 소위 적대적 공생 관계를 맺고 있는 아주 적대적이긴 하지만 아주 좋은 공생 관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적대적이긴 하지만 공생하는 적대적 공생. 이 바로 지금 국힘당이고, 네, 민주당이다. 그래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국힘당이 무대에서 내려오지를 못한다. 무대에서 좀 내려오도록 해주십사. 저 차지하고 있어가지고,